자, 146페이지 18번이죠. 해제권과 취소권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1번 모든 법률에 인정된다 X입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습니다.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X예요. 해제는 약정 해제 사유가 존재할 수 있죠. 약정 취소 사유라는 건 없습니다. 3번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해제나 취소나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답은 3번이죠. 4번 권리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 의무의 범위는 반환 의무자의 선의 악에 따라 달라진다. X예요. 선이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악이면 전부. 요거는 부당이 될 만한 취소의 경우에만 그렇죠. 5번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X입니다. 양자 모두 뭐할수 있죠? 포기할 수가 있죠. 19번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미 대리인의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오, 정확히 맞죠?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므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죠. 답은 1번이고 2번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행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입니다.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이 있고요. 동의 없이 스스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3번 사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속았다는 사실을 안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취소권 행사 기간은 두 가지죠. 법률 행위를 한 때부터 법률행위 시부터는 10년, 추인이 가능한 때, 원인이 종료된 때부터는 3년이고요. 또는이죠.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지나면 더 이상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이 안 됐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는 거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취소권자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다. X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죠. 따라서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되므로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다. X입니다. 5번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권자의 이의유보와 무관하게 추인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X죠. 법정 추인 사유가 있더라도 이의를 유보하게 되면 추인이 아닌 것이 되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20번 다음 중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는 답이 확 보이시죠? 3번 이미 대리인입니다. 21번.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이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도 독자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취소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X가 되죠. 2번. 갑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성년자가 됐으면 추인이 가능하니까 추인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동안 취소할 수 있으므로 3년 내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위 매매 계약이 갑이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X죠.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죠. 4번. 갑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병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X죠. 추인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므로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독자조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병이 위 매매계약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추인한 경우에도 그 추인은 유효하다. X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줄 알면서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네요. 넘기셔서 22번이죠. 갑은 병의 기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전매 이전하였다. 이 경우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 취소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죠. 지금 갑이 취소하고 싶은 것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것이니까 누구에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을.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3번. 갑은 자신의 골동품을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을은 그것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정에게 매도하였다. 후에 그것이 진품인 것을 한 갑이 매매계약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 취소는 누구를 상대로 하여 하는가?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에게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 누구에게만요? 을에게만 할 수가 있죠. 답은 1번이죠. 24번입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 갑의 병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자, 사례 보시면 미성년자 갑은 법정되는 을의 동의를 얻지 않냐고 자기 소유 건물을 1억 원의 병에게 매각하였다. 자, 그러면 일단 미성년자가 받은 돈은 얼마죠? 1억이죠. 일단 미성년자는 1억 중에서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는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뭐로 보죠? 소비된 것으로 본다는 점이죠. 따라서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된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갑은 매매대금 중 천만 원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요거는 현존하는 이익입니다. 소비된 거 아니죠? 4천만 원은 유흥비로 4천만 원은 뭐가 된 거죠? 소비된 거죠. 2천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며 1천만 원은 자동차로 구입하고 이것도 소비된 거 아닙니다. 현존하는 거죠. 500만 원은 치료비로 이것도 현존하는 거죠. 1,500만 원은 생활비로 충당하였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소비된 것은 얼마만 소비된 거죠? 4천만 원만 소비된 거니까 돌려줘야 될 때는 6천만 원에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해제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법정 해제 사유도 있고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요. 해제 계약, 합의 해제도 존재하거든요. 이에 반해서 취소는 뭐만 있냐면 법정 취소 사유만 있는 거죠. 따라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약정 취소 사유 이런 거 없고요. 또 합의 취소, 취소 계약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사기당하지도 않았는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뭘 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사기를 안 당했으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뭐가 되죠? 무효인 거죠. 근데 을이 열받아가지고 야 인마 너만 취소하냐 자식아, 강박당하지도 않았는데 강박을 이유로 뭘 했냐면 취소를 했어요. 근데 강박 당하지도 않았는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면 이게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뭐 되지 않아요? 취소되지 않아요. 쌍방 모두가 취소했다는 이유로 뭐가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합의 취소라는 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는 뭐만 있는 거죠? 법정 취소 사유만 있는 거니까요. 근데 해제는 다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채무 불이행도 아닌데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법정 해제를 쓰는 뭐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을이 열받아서 자식아 니만 하냐 나도 안다 자식아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도 아닌데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해제는 뭐죠? 법정 해제를 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지만 뭐가 된 거죠? 합의 해제가 된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취소 경우에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있다. 합의 취소라는 건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쌍방이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계약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취소되는 것은 아닌데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해제 계약, 합의 해제도 있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쌍방 모두가 뭐 하겠다고 했어요? 해제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뭐가 되죠? 합의 해제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1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법률행위의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였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2번, 취소는 재판상 행해질 것이 요구되는 경우 뭐가 있죠? 사해행의 취소죠. 채권자 취소권 행사죠. 외에는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피한정후견인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피한정후견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 생활할 책임이 있다. 오죠. 왜요? 제한능력자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니까요. 4번, 취소권의 존속기간의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이다. 맞는 점이고 소멸시효가 아니죠. 5번,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할 수 있다. X죠. 자,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자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도 독자적으로 뭘 하지 못해요? 법률행위를 못하죠. 피성년후견인이 한 행위는 동의를 얻어서 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이 답만 볼게요. 2번,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에는 결코 추인할 수 없다. X죠. 결코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뭘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2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한 이유를 보류하지 않았다. 갑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말하면 법정 주인이 아닌 것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주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상대방 을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 을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는 누가 이행을 청구한 거죠? 을이 한 거죠? 상대방이 한 거죠? 법정 주인이 아니네. 답은 1번입니다. 28번도 거의 비슷하지겠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법정 추인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인데 5번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무의 보증인이 채무 전부를 이행 제공한 경우 이건 뭐죠? X입니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건데 추인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취소권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취소권자가 뭣도 합니까? 추인도 할 수 있고 언제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취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 없는 거고요. 보증인은 물론 뭐가 아닙니까?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이행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9번입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는 때가 아닌 것은 3번을 보시면 한정후견이 종료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됐다. 자, 취소권이 소멸하려면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그러면 한정후견이 종료가 됐다는 말은 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니까 추인이 가능한 때죠. 이때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1년은 뭐죠? 잘못된 것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민법 제146조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취소권 행사 방법은 제한이 없죠.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특히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판례에 의하면 이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겨보시면 3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한 이유부터 무효이다. X.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게 20일의 기출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틀리세요. 왜 잘 틀리시냐면 1번이 답인 것 같은데도 짧으니까 넘어가지 못하고 밑에 지문을 보다가 아 이거 4번 아니면 5번인데 이러면 틀린다고요. 그죠? 조심하셔야 되고 2번 보시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맞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이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해야 되고요. 5번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을이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을에게 미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3번을 보시면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나머지 부분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X죠. 일부가 무효하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죠. 33번
다음은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1번 한번 무효면 무효는 영원히 무효고요. 취소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2번 무효와 취소는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5살 먹은 꼬마가 매매 계약을 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도 있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2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당사자는 각각의 요건을 증명하여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이죠. 4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되고요. 5번 주장을 해야 비로소 무효가 되는 것은 취소만 무효인 거죠.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무효의 경우에는 주장이 필요 없으므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나오죠. 조건이죠. 조금만 설명드리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건 우리가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죠? 기한이 되고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죠.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죠?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도 일단 지금은 무효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표적인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또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누가 입증을 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게 되고요.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때는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해제 조건이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해제 조건이므로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이미 뭐가 있죠? 효과가 있죠. 효과가 이지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것이 해제 조건이고요. 따라서 해제 조건은 대표적인 뭐가 되죠? 유동적 유효가 되고요.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 성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X죠.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하는 것은 가능하죠?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급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2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3번 조건 있는 범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을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고요. 4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그 조건이 의무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순수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순수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5번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맞죠? 일단 우리가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상대방으로부터 승낙, 동의를 얻는다면 단독행위라 하더라도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지문이죠.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안을 주는 단독행위라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보통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로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유언, 유증을 들고 있죠. 2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이죠. 이것도 이제는 다 외우 두셨죠. 그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어차피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기정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기해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불해조가 되는 거죠. 1번 기성조건이 정지조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오 맞는 질문이고 답은 1번이죠. 2번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여야 하는데 무효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 조건이 반사회적이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법률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X가 되고요. 4번 갑이 을과 결혼하면 이 카메라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단순 수유 조건이다. X예요. 혼성 조건입니다. 이게 조금 수업 시간에 제가 잘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설명드리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를 우리가 수위 조건이라고 하고요. 수위 조건은 순수 수위 조건과 단순 수위 조건으로 나뉘고요. 순수 수위 조건은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경우로서 무효입니다. 뭐 마음이 내키면 기분이 좋아하면 이런 거고 단순 수위 조건은 단순하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고요. 예를 들면 쉬워요. 내가 제주도로 여행을 하면 너에게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라고 했다면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죠? 내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제주도로 여행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남기 때문에 단순 수위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는 것 이걸 우리가 비수위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비수위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오면과 같은 자연현상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으니까 비수위 조건이고 우성 조건이고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우성 조건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비수위 조건이라는 말은 당사자가 아닌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요?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우성 조건이고요.
혼성 조건은 짬뽕이라는 얘기입니다. 수위조건적 측면과 그다음에 우성조건적 측면이 짬뽕되어 있는 걸 우리가 혼성조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죠? 단순 수위조건만 무효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하냐면 유효하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보시면 이거 혼성조건이 아니구나. 갑이 을과 결혼하면 이 카메라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단순 수위 조건이다 X고요. 해설 보시면 4번 단순 수위 조건이 아니라 혼성 조건이다. 이것도 뭐죠? X입니다. 뭐가 되냐면 우성 조건입니다. 혼성 조건이 아니라 뭐죠? 우성 조건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너가 갑 가 혼이 나면 이렇게 이런 내용이라면 너라는 사람이 혼이 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수위 조건의 측면이고 갑이 결혼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갑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의 측면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혼성 조건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질문은 갑이 을과 결혼하면은 둘 다 뭐예요? 제3자인 거죠. 그죠? 갑돌이와 을돌이, 을순이가 결혼하면 이건 뭐예요? 갑과 을 모두가 뭐예요? 제3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혼성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우성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수위 조건 X, 수위 조건이 아니라 뭐죠? 우성 조건입니다. 5번, 상계는 단독행위고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참. 3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기억, 순수 수위 조건은 유효하나 X죠? 순수 수위 조건은 무효입니다. 4번 법률행위 조건이 불법이에요. 조건이 불법이라는 말은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는 얘기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X죠. 5번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것 기성조건이죠. 정지조건이라면 기정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로 한다. X가 되고요.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 불능 조건이죠. 해제 조건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에 되기 때문에 X죠. 따라서 다 틀렸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기한에는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X입니다. 기한의 효과는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한과 관련돼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죠.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갖게 되는 이익 우리가 기한의 이익이고요. 우리 민법 원칙적으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고 예외적인 거죠. 무상 임치 계약.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은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죠? 임치인을 말한다. 그 다음에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은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유상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포기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따라서 2번 이자부. 이자부면 뭐죠? 유상이죠. 따라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액이 있으니까 채권자만이 기한액을 가진다. X가 되는 거죠. 3번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를 위한 것이며 채권자만이 포기할 수 있다는 약정 무효이다. X에 왜냐하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죠. 4번 수표형이 시기를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시기 기한 붙일 수 있고요. 5번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이 된다. 물론 이거는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5번이죠.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 있다는 것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오 맞습니다. 2번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요. 4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저는 반드시 죽으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인데 다만 언제 죽을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질문에서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했다는 말은 무슨 기한이라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라는 얘기고. 근데 문제가 있죠. 제가 사망을 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종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안영찬이 뒤졌을 때는 물론 안영찬이 실종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4번 기한부 법률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 인하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조금 이게 좀 지엽적일 수가 있는데 잘 안 내는 편인데 그래도 좀 몰라요. 일단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째,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뭐죠? 상실합니다. 두 번째,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뭐 하게 되죠? 상실하고요. 세 번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요. 네 번째, 약정 사유죠. 당사자 간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자, 이런 넷 중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이행 지체가 돼요. 이렇게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원칙적인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시켰어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된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5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 효과가 발생한다. X죠. 이렇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 아니라 뭐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5번은 앞에 주어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아니라 뭐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야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다음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정지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 다투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므로 그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에는 기성조건이죠. 기, 해, 무. 기성조건, 해제조건이면 무임으로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된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규정도 권리도 일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고요. 처분할 수도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담보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5번,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원칙이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인 거죠. 5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좀 쉬었다 볼까요?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